안녕하세요. S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세대수는 총 1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동이 있는 여기에요. 기준층 3룸 세대랑 복층 세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현장이고요. 원래 복층 세대가 분양가가 4억 중반이었는데 현재 3억 후반대로 할인 분양 중에 있어서 빠르게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주차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실의 면적은 엄청 넓지는 않고요.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패턴 타일로 화려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한쪽 벽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키 큰 장이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인데요. 유리가 망임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전실 이렇게 살펴봤고, 자,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거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 일관성 있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한쪽 벽면은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월패드부터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천장을 살펴보면 조명이 다채로워요. 매립등이랑 간접등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 벽면에 다 TV선 꽂을 수 있도록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소파월로 활용을 하신다면 좀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소파 자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실은 전체적으로 폭이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자분들 취향대로 가구 배치하기에 아주 적합한 거실입니다. 자, 그리고 거실 옆으로 첫 번째 방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안방이에요. 안방답게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입니다. 우리 여기가 그냥 침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고 저 안쪽에 드레스룸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공간 분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안방입니다. 대형 침대를 비치하시기 충분하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가구 배치하기에 여기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도 면적 아주 좋아요. 기본적인 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옷 같은 거, 옷이나 가방 같은 거 보관하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화장대로 활용을 해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조명은 매립등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방이니까 서브 욕실도 있어요. 자, 서브 욕실 내부에는 변기와 반달이 세면대 그리고 선반 시공되어 있고요. 거울장도 있습니다. 샤워기도 보이고 창문이 있으니까 환기 조절하기에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망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넓은 침실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 서브 욕실까지 보유하고 있는 첫 번째 방 안방이었고요. 안방에서 나오면 바로 옆으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서브 욕실에 비해서 확실하게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이랑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자, 바닥에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물 청소하기에도 수월할 것 같고요. 편하게 샤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레인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휴지 거리는 매립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옆으로는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면적상 중간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이제 옵션이 진짜 좋은 게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별로 원하시는 온도에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에 아주 적합한 오늘의 집이고요. 자, 다용도실도 바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확실하게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안쪽에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전은 따로 없고요. 콘센트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를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침실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두 번째 방이에요. 자, 다음은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보면 깔끔하죠?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 사이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식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싱크대보다 단차가 낮아요, 식탁이. 그래서 일반 의자로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요리는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가능합니다. 두 구는 인덕션, 한 구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가스 배관이 있어요. 그래서 쿡탑 방식이 싫고 가스레인지로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체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크볼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위쪽으로는 환기창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환기창도 있고요. 자,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수납하시면 되고 냉장고 자리도 아주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굉장히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 다용도실, 여기를 이제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깊이가 굉장히 깊은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콘센트랑 수전 있습니다. 층고도 높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바닥에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창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하부층의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냥 내부 면적만 봤을 때는 엄청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면적상 가장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고, 근데 만약에 붙박이장이 없었으면 확실히 더 넓었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옷방으로 활용하시기 적합할 것 같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은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부층 전부 다 살펴봤고요. 계단 통해서 상부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오면 여기 복층이 볼거리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일단 주방 살짝 보이실 거고, 그리고 면적도 아주 좋아요. 층고는 이 가운데 쪽은 확실히 높고요. 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싱크대가 있는데 여기 싱크볼도 있고요. 조리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한 면적도 있고, 자, 보조 쿡탑 한 구짜리 전기 쿡탑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명은 가운데 쪽은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 쪽으로도 조명이 있네요. 마그네틱 조명인 것 같아요. 분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 보일러도 돼요, 여기가. 그래서 확실히 좀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복층입니다. 면적도 좋고 구성도 굉장히 다양한 복층이에요. 아예 그냥 복층에서만 살아도 될 정도로 시설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욕실도 있고, 일단 보일러 있고요. 자, 복층 욕실도 면적 아주 좋습니다. 절대 좁지가 않아요. 반달이 세면대 위쪽으로 거울장이 있고요. 변기도 있습니다. 이 바깥쪽 남는 공간이 제법 됩니다. 여기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아, 테라스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아주 딱 좋아요. 엄청 막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좋은 테라스입니다. 바닥은 나무 데크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고급스럽죠. 바깥쪽은 핸드레일로 개방감 있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탑층 테라스라서 막힘 없이 굉장히 시원한 전경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저 멀리 산도 보이고 굉장히 쾌적함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야외 조명 있으니까 야간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뭐 테이블 비치하시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겠죠. 아, 전경 아주 좋아요. 시원시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복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